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메스. 흑동삼촌, 그 시계 뭐예요? 탐난다. 직업상 시간이 정확해야 해서. 저승사자는 시크한 블랙이지. 맘에 들어. 이건 네 아침. 맘에 들어? 저 봐, 저, 어? 예나 지금이나 부주의한 저승사자. 너 네가 뭐라고 떠드는지 알고는 떠드냐? 너 방금 덕관한테 딱 들켰어. 삼촌이 더 먼저 들켰는데요, 나한테?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몸에서 푸른 물이 막. 난 자연바람 줄. 에휴, 질질치 못한 도깨비. 덕화야, 믿기 힘든 얘기겠지만 이제는 너도 알아야. 뭐요? 삼촌은 도깨비고 끝방 삼촌은 저승사자인 거예요? 너 어떻게 알았어? 방금 우리가 말했잖아. 아, 그치. 근데 넌 왜 놀라지도 않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. 여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하도 말씀하셔서요. 삼촌이 한 분 계신데 도깨비라고. 유 씨 가문은 대대로 도깨비를 모셔오는 집안이라고. 그래서 난 뭐 되게 특이한 종교인가 그랬지. 말 그대로 진짜 도깨비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. 그래, 이해한다. 잘 상상이 안 갈 거다. 그러니까 증명해보세요. 증명 좀 해보시라고요. 기왕이면 두 분 다. 어떠냐? 어서 와, 염력은 처음이지. 어떠냐? 에이, 이런 건 인간도 해요. 데이비 카퍼필드 몰라요? 나가. 딴 거 다 없구나? 일단 나 좀 따라와야겠다. 가보면 알 거야. 좋은 데는 아니라는 거야. 삼촌. 그게 네 명이면 할 수 없지. 애는 참 착했는데.